오늘은 제가 쓰는 스킨, 피부 관리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. 이 스킨 같은 경우는 히알루론산 기반으로 만들어진 스킨인데요. 스킨을 바르기 전에는 무조건 흔들어서 사용을 하세요. 두 종류를 써요. 하나는 히알루론산 기반, 하나는 마데카, 시카 기반으로. 그래서 유수분을 맞춰주는 게 우리 피부 장벽에 너무 좋습니다. 그리고 제가 손님들에게 항상 1일 1팩 하라고 하는 이유가 꾸준하게 해야지 시너지가 발생하거든요.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건 없어요. 그래서 두 가지를 왜 우리 꽃에다가 뿌리는 분무기 있잖아요. 그 분무기를 안개미스트 분사용으로 사세요. 그래서 믹스를 하는데 시카 요거 같은 경우는 전 70%, 그리고 히알루론산은 30% 해서 7:3 비율로 넣고 흔들어서 사용을 합니다. 그리고 일회용 마스크팩이 판매하잖아요. 꺼즈만. 그래서 만들어놓은 미스트 공병에 뿌려서 촉촉하게 뿌려서 얼굴에 15분 정도 도포하시면 다음날 피부 컨디션이 정말 좋아져요. 그리고 이 스킨이 안 비싸요. 그렇기 때문에 여름이라서 햇빛도 많이 쬐고 피부를 컨디션을 높여주려면 꼭 이렇게 두 가지를 믹스해서 쓰면 너무 좋습니다. 또한 왁싱 하시는 원장님들은 풀페이스 왁싱하고 팩을 이 재료로 20분 정도 도포해주면 정말 피부가 맑아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제가 미스트 보여드렸죠? 소독할 때 쓰는 미스트인데 안개 분사용이기 때문에 골고루 얼굴에 묻게 돼요. 대신 두들겨서 바르셔야 돼요.